대한민국을 구출하겠다는 애국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가슴속에 퍼지고 있습니다. 존경하는 대한애국당 당원동지 여러분, 저는 그곳에서 또 우리 대표님은 창원과 통영을 오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.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절대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주사파 독재 정권, 문재인 정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!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보수도 아니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을 묻고 탄핵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짜 보수 황교안에게 있는 자유한국당에도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! 이것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. 그러나 진실과 역사의 이 소리는 빠른데 아직 언론이 통제되고 지금 이 나라가 파괴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민초들에게 전달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1년 남은 총선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우리 당의 위상과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는 그 작업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!